이 시간에는 부활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성도들의 육신이 다시 온 상태로 살아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내용을 해명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의를 알기 위하여는 먼저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면 부친을 장례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야 할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죽은 자는 제자의 부친과 같이 장례를 치려야 할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삶의 개념은 육신의 생리적인 기능이 유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죽음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라면 뒤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의미는 성서적인 개념에서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모여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이 떠나버린 자리, 곧 사탄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삶의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활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관권 내를 벗어나서 사탄의 주관권 내에 머물게 되면 그는 창조 본연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비신앙적인 사대교회의 신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신의 목숨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 영이체가 영계의 천상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있게 되면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 영이체는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고 하신 누가복음 17장 33절의 말씀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면 그 육신이 활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죽은 사람이요. 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하게 되어지면 그 육신이 비록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서 영인체가 영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곧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은 육신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있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며 사탄의 주관권 내에 있게 되면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은 타락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서로 뜻을 달리하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과 성서 개념으로 본 죽음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인간 시조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이 타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육신이 노쇠하면 흙으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육신은 노쇠하며 벗어버리고 그 영인체만이 무형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생명체가 영존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신도 영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영존한다면 무형세계가 창조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무형세계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들이 지상에서 생활하다가
그 육신을 벗은 후에 영인체가 가서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타락 인간이 육적인 생명에 강한 미련을 갖게 되는 것은 육신을 벗은 후에 보다 아름답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타락으로 인하여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인간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초래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날을 위해서 죽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육신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손을 번식하여 오늘날에 타락한 인류 사회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주관권에서 사탄의 악 주관권으로 떨어진 상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적인 개념에 의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횡적으로 확대하여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세상생활을 하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란 뜻이며 이와 동일한 뜻으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하였고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조상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처리된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목숨이 끊어져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타락이나 인한 죽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것이 성서 개념으로 본 부활이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부활은 흙으로 분해되어 버린 육신이 다시 온 상태로 살아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이러한 죽음은 인간 시조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노쇠하면 육신을 벗어버리고 창조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죽어서 흙으로 분해되어 버린 육신 다시 온 상태로 부활될 수도 없으려니와 다시 육신을 쓰고 이미 영인체가 되어서 영계에서 살고 있는 영인체가 육신을 다시 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타락으로 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주관권에 떨어진 입장에서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으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죄를 회개하고 어제 나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한 것이 됩니다. 부활에 대한 성서 예를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고서 사탄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사망이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관권을 떨어진 입장에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부활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된 아담과 하와는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외형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불안과 공포로 말미암아 안색이 약간 변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부활됐다 할지라도 외형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셨으나 외형상으로는 타락한 인간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만일 다른 점이 있었다면 당시에 측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주관을 받게 되면 외형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행동이 변화될 수 있으며 사탄이 그하는 전으로부터 하나님이 그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성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던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외형상으로는 하등의 변화가 없지만 이미 성스러운 건물로 변화되어 버린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아시고 하나님을 모셔 성화된 성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